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유공자증이 발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유공자가 유공자증 발급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5일 안에 유공자 정보가 담긴 카드 형태의 유공자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각계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 유공자 32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과학기술정책심의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